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6일이죠? 2월 6일 금요일. 저번 시간에는 제가 목 감기에 걸려가지고 수업을 못했고요. 퀴즈만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뭐 이래저래 아버지가 저기 교통사고가 잠깐 간단히 나시는 바람에 진도를 수업 준비를 많이는 못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려시대의 전체적인 시대 개관을 딱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왕별, 왕 순서 정도로 한번 싹 왕 한번 외워보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 왕에 대한 업적을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왕별로 또 쭉 정리한 다음에 이제 고려의 제도라던가 막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런 이성육부제 그런 거 다음 시간에 쭉쭉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고려도 되게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면 되게 양이 많아요. 근데 최대한 저는 이제 핵심만 뽑아서 이것만은 꼭 공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뽑아서 할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고려시대 개관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말 시험 대비를 하신다던가 공부하시려고 하신 분은요,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흐름을 좀 개관을 잡아봤거든요. 고려시대 개관. 고려시대 개관. 항상 저는 수업하기 전에 개관을 잡아요. 이렇게 흐름을 딱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고려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918년에 고려 건국. 고려 건국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말이 많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만 포인트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기주대첩 잡고, 그리고 1170년대. 저도 연도는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참고하라고 적어 놓으신 겁니다. 놓은 겁니다. 뭐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일이 일어난 순서 정도 흐름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신정변. 아, 제가 오늘 펜을 바꿨더니 좀 흐리게 나온다. 무신정변. 무신정변 순서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1231년 몽골 침입. 그 다음 칸이 모자라려나? 그 다음에 개경환도, 1270년 개경환도. 칸이 좀 모자라려나? 그 다음에 공민왕. 아, 잠깐만요. 이게 제가 평소 이게 그런 학원에서 쓰는 필칠판에 비해서 이게 칠판이 작아요. 그래서 좀 칸이 모자란 것 같아요. 1351년 공민왕의 개혁정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92년 조상건국이 곧 고려 멸망이죠. 멸망. 이렇게 흐름을 잡았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제가 심을 바꿨더니 너무 흐리게 나오네요. 자, 위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 고려의 외부 침략. 저번 시간에 우리가 외부 침략을 한번 흐름을 잡아봤죠. 다시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이 귀주대첩이 있다는 거는 거란의 침입을 얘기하는 건데, 거란의 침입이 3차 있었어요. 거란의 침입. 거란의 침입, 거란이 세운 나라, 요. 자, 거란의 1차 침입은, 여기 1차 침입은 뭐라고 간단히 적어주시냐면, 서희의 외교 담판. 저번에 얘기했었죠. 강동 육주를 찾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입은 양규 격파. 사람 이름만 적어 놓읍시다. 칸이 없으니까 양규. 그 다음에 거란의 3차 침입에는 귀주대첩과 관련 있는 사람, 강감찬.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 거란의 3차 침입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신정변 바로 앞에, 무신정변 바로 앞에다가는, 펜 색깔을 다르게 써볼게요. 여기다가는 파란색으로 두 번 침입. 이번에는 여진의 침입. 여진 금나라의 침입. 여진의 침입 두 번 있었고, 여진 침입에다가, 뭐 하나 더 쓴다면 별무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윤관의 별무반. 칸이 없다. 윤관의 별무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칸이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으로 넘어가면 빨간색 펜으로 몽골은 여섯 차례 침입을 해옵니다. 몽골의 침입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개경환도. 요거까지 딱 여섯 번 침입이 옵니다. 자, 몽골.
원나라의 침입, 6차례 침입을 막아냈지만 결국은 개경환도 그냥 항복을 해버린다. 이때부터는 왕 간섭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흰색 펜으로 쓸게요. 막판에 뒷부분에 1351년 뒷부분에 홍건적. 홍건적은 이제 붉은색으로 쓰고 싶지만 그냥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고 막판에 1392년 막판에 왜구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이거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고려의 침입 순서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란의 침입 3차, 여진의 침입 2차, 몽골 침입 6차, 그리고 막판에 홍건적과 홍건적은 저기 중국에서 내려온 한족의 반란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건적과 그리고 왜구, 왜구는 쓰시마 섬의 본거지를 둔 일본 해적 같이 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구 격퇴 이런 식으로 두 번. 이렇게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고려 시대에는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례 이런 외침이 주변 침략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하시냐면 고려 초반 건국 세력의 고려 건국 세력은 호족이에요. 호족. 보이시죠? 글씨 호족? 호족이라고 보이시죠? 자, 근데 호족이 이렇게 양분화됩니다. 중앙호족과 지방호족으로 양분화돼요. 고려가 이제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호족들을 자기 그 편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왕실성을 하사하기도 하고 뭐 역분전을 주기도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러면은 그런 걸 개국공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준 그런 호족들에게 이제 관직을 주고 그런 호족들은 이제 중앙호족이 됩니다. 중앙호족이 되고 그런데 호족인데도 중앙호족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지방에 남아있는 호족들은 이제 지방호족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이 지방호족이 조금 더 약간 다운되는 지방호족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약간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종 때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건데 성종 때 향리들의 관직을 개편해요. 성종의 향직 개편 요거 중요합니다. 향직을 개편한다. 그전에는 호족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 나라의 그런, 성주. 내가 이 지역은 호족 거야. 여긴 내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내가 따로 군대도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가지고 있고, 그 하나의 그 성의 성주라는 그런 좀 독단적인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성종이 왕권 강화를 하면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좀 향직으로 나눈 거야. 내가 지방관을 파견하는 식으로. 그 지역을 네가 다스리는 거냐,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파견해서 다스리고, 너는 호장, 부호장으로 관직을 만들어주고, 내 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지방호족을 힘을, 권력을 좀 낮춰줍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뀌어요. 명칭도 지방호족이 이제 향리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향리라고 딱 들으면, 짱 뭔가 국가에서 정해준 관직 같고 약간 권력이 좀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향리로 향직 개편하면서 지방호족은 향리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향리는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막판에 얘네들이 이제 고려 후기에 어떤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신진사대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는 신진사대부는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막 정도전, 건근, 뭐 길제, 정몽주 이런 거 같이 공부를 좀 잘하던 애들이에요. 유학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르고 그리고 얘네들은 막 되게 큰 대농장을 가지고 있진 않아. 땅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소지주,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중소지주. 향리 출신의 중소지주이면서 플러스 얘네들이 권력을 가지게 된 루트는 과거제를 통해서 얘네들은 좀 떳떳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온 애들이다. 신진사대부. 그렇고 신진사대부는 두 개로 분화가 됩니다. 급한 애들과 온건한 애들. 그래서 혁명파, 역성혁명을 하자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는 혁명파가 있었고 고려는 그대로 놔두고 어찌 그 왕에게 배신을 때릴 것이냐 온건파가 있었어요. 얘네들을 한두 명씩 이름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칸이 없으니까 한 명만 적어놓을게요. 혁명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온건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 길제. 뭐 이런 얘기는 선죽교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막 꼬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런 식으로 아 우리 그냥 꼬셔가지고 우리 조선 세우는데 너도 같이 가다매 이런 식으로 하여가 보내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어떻게 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뭐 죽고 죽어 님 향한 마음일랑 뭐 이런 식으로 변할 리가 있으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심가. 그죠? 그런 식으로 선죽교에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정몽주는 온건파로 조선에 가담하지 않은 혁명파는 조선에 가담한 얘네들이 여기다가 신진사대부랑 만날 거예요. 신흥무인 세력과 만날 거예요. 여기다 미리 적어 놓죠. 신흥무인 세력. 아이 칸이 모자라네요. 자, 신흥무인 세력은 지금 요 칸에 쓴 이유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된 새로운 무인 세력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무신들과 또 다른 세력이에요.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과 얘네들과 크로스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서 결국 조선 건국 세력이 된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의 혁명파와 신흥무인 세력이 둘이 손을 잡아서. 신흥무인 세력은 뭐한명 이름 적어줘야죠. 이성계. 왕이 되잖아요. 이성계. 사실 이성계는 왕이 됐을 뿐이지. 이성계의 조선은 정도전이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정도전이 다 막. 조선시대 그런 뭐 법률 틀 이런 거다 만들었어. 그래서 결국 신흥문세가 이 신진사대부 혁명파랑 손을 잡아서 건국 세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 파악하셨죠? 자, 그럼 이 중간에는 뭐를 필기를 할 거냐면, 이런 고려시대의 그런 주로 권력들. 자, 중앙호족이, 중앙호족이 문벌 귀족이 됩니다. 중앙, 이런 호족들이 명칭이 문벌 귀족이란 명칭으로 바뀌어요. 문벌 귀족이다. 그냥 귀족인데 앞에 문벌이 붙었어요. 벌. 우리가 돈 많은 막 삼성 가문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재벌이라고 하지. 재벌가 벌. 벌벌. 대대로 이어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재벌가다. 문벌이란 소리도요. 세습된다는 거죠. 가문이 이렇게 계속 한 가문이 중앙 귀족으로 담배 피시나요? 목감기 걸렸어. 담배는 안 펴요. 목감기가 이번에 되게 안 난다.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래서 문벌 귀족은 이 중앙호족이 자리 잡아가지고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가문이. 얘네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 두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음서제와 플러스 공음전. 요것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다. 음서제도는 뭐냐면 정오품 이상의 고위 관직 자제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볼때 정오품의 그런 높은 관직에게는 뽑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서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직에 계속 쉽게 나갈 수가 있었겠죠. 아무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거지. 수능 특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음전은 계속 세습되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습되는 토지 공음전. 그래서 문벌 귀족의 이런 권력의 기반은 음서제와 공음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문벌 귀족은 어떤 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냐면, 고려 건국 때 왕건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많이 했죠. 그쵸? 그러면 왕과 나의 딸이 결혼했다. 그럼 얘네들은 문벌 귀족은 주로 어떤 세력이 되는 거냐면, 외척 세력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 이런 외척 세력으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외척 세력이 힘이 세요. 왜냐면 나의 그 딸이, 뭐, 왕비가 되고 나중에 아들까지 나게 되면 완전 권력이 장난이 아닌 거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음서제 공음전 외척 세력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유지했다.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이요. 자, 여진족의 침입 그쯤에 이어서 중요합니다. 보수화됩니다. 얘네들이. 약간 보수화돼. 이게 무슨 분위기냐면 고려 초기에는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죠. 그 왕건이 부인이 많았어요. 채팅창에 왕건 부인 29명, 그리고 자식이 아들이 27명에 딸이 9명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씨도 뿌렸어요. 예. 자, 어쨌든,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발해도 이어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발해를 멸마시킨 누구 싫어했다? 거란족을 엄청 싫어했어요.
고려는 거란을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위로 위로 뻗어나가려는 그런 고구려의 그런 계승, 그런 분위기였어요. 고구려 계승 분위기였는데 요 분위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몽골 귀족이 굳이 그냥 여진 이런 애랑 싸우기 싫은 거야. 전쟁이 싫어. 왜?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보수화 되는 거야. 그냥 게을러지는 거지. 아, 그냥 대충대충 그냥 정권 유지해. 이런 식으로 보수화된다. 이자겸이 금과 사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겸이 점점 보수화돼서 금과 사대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진 정책이 좌절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무신정변으로 넘어갑시다. 자, 무신정변으로 넘어가면 사람 이름을 쑥 적을 수 있을까? 칸이 될까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적어볼게요. 정중부, 경대승, 이희민, 최충원. 그다음부터는 뭐 최씨 무신 정권, 그다음에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금방금방 바뀌어요. 최충원부터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지죠.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떻겠느냐. 하극상의 혼란기라고 합니다. 하극상의 혼란기. 정중부 때도 그렇고요. 경대에서 이희민이 특히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때 분위기가 어떠냐면 하극상 혼란기. 무신들도 들고 일어났지만 이런 뭐랄까 노비라던가 막 이런 신하들 노비나 뭐 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우리도 그러면 치고 일어서자 이런 식으로 하극상 혼란기 일어나요. 그래서 뭐 최충원의 사노비인 만적의 난도 있었고 최충원의 사노인 만적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뭐 왕이 될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적의 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중부 경대는 이미 때 하극상 혼란기로 망이 망소의 난 요거 적어둘게요. 망이 망소위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도 적어놓을까요? 칸이 있으니까. 김삼이 문문초전에서 김삼의 효심의 난. 이런 식으로 하극상의 혼란기를 걷는다. 겪는다. 분위기 자체가 무신들이 잡고 일어섰으니까 신하들도 아, 밑에 있는 그런 일반 백성들도 아, 우리도 난을 일으키자. 이런 식으로 하극상 혼란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때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혼란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경환도하고 끝까지 삼별초는 항쟁을 했다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원간섭기잖아요. 이 뒤로는 이제 원간섭기입니다. 우리 원간섭기 제가 공녀의 역사 할 때도 친엄파 설명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간섭기에 나타나는 세력은 바로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 다른 말로 친원파. 친원파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몽골어를 잘하는 사람들, 몽골말을 잘 구사하는 역관이니까 외교 담당하는 역관, 환관, 내시 같은 환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 동생이 이렇게 공녀로 보내가지고 기철같이 기왕후처럼 이렇게 성공해서 기철처럼 이런 아무튼 원의 세력을 등에 업은 역관, 환관, 군인 세력 이런 사람들, 외척 세력 이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권문세족은 뭘 가지고 권력을 유지했느냐? 권문세족은 땅 욕심도 엄청 많았어요. 대농장. 대농장과 또 여기 있었던 음서제 여전히 음서제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보시면 신진사대부들은 땅도 작아. 중소지주야. 그리고 얘네들은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애들이야. 과거제를 통해 올라온 애들이야. 얘네들이 입장에서 권문세족이 얼마나 싫었겠어. 얘네 땅도 많지, 백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은 서로 비판하는 세력이에요.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권문세족은 친원파, 그 다음에 나온 세력이 이제 신흥무인 세력과 이제 신진사대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을 하시는데 호족이었다가 고려 초에는 호족이 문벌귀족화되고 문벌귀족이 막 이자겸처럼 보수화되다가 그 다음에 정권 잡은 건 무신이죠. 제가 정중부, 경대승, 이희민, 최충원 이렇게 막 적었지만 얘네들은 그냥 무신으로 이렇게 다 통틀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이렇게 손을 잡는 겁니다.
어때요? 흐름이 파악이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의 지배 계층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칸이 남으니까 밑에다가는 뭘 적을 거냐면 나 김보식을 빼먹었네. 이자겸. 쓸 칸이 없다. 이자겸하고 김보식도 약간 보수적인 개경파 문벌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겸과 김보식과 관련해서 김보식은 개경파, 묘청은 서경파. 그래서 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런 부분도 할 건데 그건 여기다 굳이 안 적어도 될것 같아요. 내가 원래 쓰려다가 빼먹었네. 자, 그러면 이 향리들은 지방에서 신진사대부가 되는 얘네 향리들은 주로 지방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많이 했냐면 역사서를 많이 썼는데, 자, 여기 초반에는 밑에다 쓰자. 초반에는 사실 향리가 쓴건 아니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 유명하죠? 삼국사기는 근데 남아있는 역사서로 유명하지만 좀 약간 신라계승적인 성격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삼국사기는 신라계승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가 막 약간 원간섭기고 그러니까 약간 자주적인 그런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왕은 고구려 주몽을 얘기하는 거죠. 동명왕편. 그래서 고구려 계승적인 성격이 강한 동명왕편을 동명왕편이라고 써야 되는데 동명왕이라고 썼네.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침입돼 이때 또 일연의 삼국유사 일연 자 스님인 일연의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삼국유사 요거 중요하죠. 막 곰이 막 쑥을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고조선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고조선 계승이라고 합시다. 고조선의 우리나라가 역사가 길고 이런 고조선 계승의식을 볼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 개관이에요. 그 다음에는 왕 순서를 할 건데요. 여기다가 왕 이름을 쫙 적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고려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개관을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중요한 건, 고려의 다섯 종류의 외부 침략,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요거 흐름 파악하시고요. 칸이 보이시나? 그리고 이쪽에 호족이었다가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 권문세족이었다가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혁명파가 손을 잡고 얘네들이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 문벌귀족의 이런 권력 기반은 음서제와 공음전. 그러다가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되고 그러다가 무신한테 당해가지고 무신이 정권을 잡게 돼요. 사실 무신 정권기에도 외울 건 많아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뭐 도방, 중방, 교정도감 이런 거다 할 건데 오늘은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가요. 그리고 권문세족은 대농장과 음서제, 신진사대부랑 부딪히면서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고 자 신진사대부는 작은 땅, 중소지주와 과거제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공부한 애들, 유교 공부 많이 한 애들, 그래서 혁명파와 신흥문세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역사서. 자, 초반에는 보수적인 약간 김부식의 삼국사기 신라계승,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계승, 고구려라고 썼네요. 뭐지 이 오타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계승 그리고 일연의 삼국유사 고조선 계승 이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씨가 막 너무 지저분하다. 자 그러면 좀 확대해 드릴까요? 자 필기하실 분들 한번 필기 시간.